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.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?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. 어떤 관계인데요? 원수 관계였습니다.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,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.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.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.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힘든 것은 뭐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.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속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.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. 주님은 그 사람을 겪어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. 그 점을 우리가 보고 나면 그 눈이 진짜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문제들 가지고서 내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싫다, 잘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?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.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. 사랑하라, 원수도 사랑하라, 이게 계명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. 너 나만 바라봐.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믿어. 넌 내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순종해봐.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. 그런 열매가 너에게 맺히게 될 거야.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. 할렐루야. 아멘입니다, 정말.